우주 발사체는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바로 액체 로켓과 고체 로켓인데요. 21년 발사를 앞둔 누리호의 경우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액체 로켓입니다. 누리호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주 발사체는 뉴턴의 제3운동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우주로 날아갑니다. 우주 발사체에 장착된 엔진이 연료를 태워 가스를 분사하면 그와 같은 힘으로 가스의 반대 방향으로 발사체가 날아가게 됩니다. 로켓의 가스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연료는 크게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로 나뉩니다. 고체 연료는 성냥과 같이 한번 불이 붙으면 멈출 수 없이 끝까지 계속 타오릅니다. 그러나 액체 연료는 라이터와 같이 주입하는 연료량을 제어해 세기를 조절할 수 있고 불을 껐다 켤 수 있죠. 이처럼 액체 연료는 고체 연료와 달리 추력을 조정하거나 시동 정지 제어가 가능합니다. 스페이스X가 1단 로켓을 지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이유도 액체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체 로켓이 구조가 매우 간단하고 제작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에 액체 로켓은 비용도 많이 들고 관련 기술을 가진 나라는 세계 10개국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리호는 왜 굳이 어려운 액체 엔진 방식을 선택한 것일까요? 누리호는 단순히 우주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닌 우주의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인공위성을 정확한 위치에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제어가 가능한 액체 로켓 방식이 유리합니다. 또한 액체 엔진은 고체 엔진에 비해 자동차로 봤을 때 연비인 비추력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연료를 가지고도 많은 물건을 실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달 착륙에 사용된 세턴5, 최근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에 사용된 스페이스X의 팔콘9 발사체 등 지난 50년간 우주로 간 발사체 대부분은 액체 추진제를 사용해왔습니다. 해외 대형 발사체들은 액체 엔진에 고체 부스터를 다는 형태를 많이 띄고 있습니다. 천리안 위성 EVO가 사용한 아리안5 발사체도 두 개의 부스터를 가지고 있죠. 고체 부스터를 사용하게 되면 가장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이륙에서부터 대기권 구간까지 연료를 아낄 수 있어 더 많은 중량을 우주 공간으로 올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누리호도 고체 로켓 부스터 장착이 가능할까요? 현재 시점에서 고체 로켓 부스터 장착은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인데요.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은 미국의 통제에서 자유롭지 않았고 1978년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내줬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고체 연료를 사용한 발사체의 경우 총 추진력 100만 파운드 초를 넘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은 선진국이 사용하는 고체 연료 부스터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대한민국 우주 발사체의 고체 부스터 장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험 발사체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중대형 발사체 엔진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이제 2021년 75톤급 액체 엔진 4개가 클러스터링된 300톤급 추격의 누리호가 발사됩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 위성을 발사할 때까지 우리의 도전은 계속됩니다.